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 우리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한 냉장고에 계란의 보관 날짜와 개수 등이 표시됩니다. 네, 인공지능 캐젓보드로 시작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조작이 가능합니다. 좀 자유롭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있을 때 좀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설치한 운동용 자전거를 타면 눈앞에 숲길이 펼쳐집니다. 실제 푸른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뭔가 진짜 자전거 타는 느낌이었고 실제 자전거 타는 것보다 운동이 훨씬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20개국 150여 개 업체가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을 선보이는 광주 국제 IoT 가전 로봇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가전제품뿐 아니라 공중에 떠있는 홀로그램 광고와 대형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제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기존의 광고는 그냥 2D 화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루하거나 뭐 그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입체적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목을 더욱더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